기분 좋은 토요일 아침입니다. 토요일 특집 모닝와이즈 3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말 아침 행복하게 만들어줄 우리 토요지기에 여러분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11월 첫 주말에 인사를 드려요. 네. 근데 이번 주말에는 이렇게 곳곳에 비 소식이 들리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오늘 오후에는 살짝 비가 온답니다. 중부지방에. 그리고 내일도 비 소식이 있어요. 주말에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 조정 씨가 나와서 준비했습니다. 네, 어제 잠을 잘 자고 왔는데 얼굴이 좀 환한가요? 예. 어젯밤부터 서울의 밤이 더 환해 졌습니다. 백제 역사를 3만 개의 등불로 표현한 서울 등축제가 열린 건데요. 그 등불의 향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예. 서울 한복판에 별들의 잔치가 열렸습니다. 도심을 수놓은 빛의 향연,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멋지네요.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서울 축제 현장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가을밤의 색다른 낭만을 찾아서 함께 떠나보실까요? 등불 예뻐요. 신기해요. 재밌어요. 청계천의 물길을 따라 만나는 서울 등축제 현장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의 한복판인 종로구와 중구의 경계를 흐르는 하천인 청계천. 서울 시민의 휴식 공간이자 도심 속에 자리 잡은 세계적인 명소인데요. 그런데 어제 저녁 청계천이 색다른 변신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청계천을 찾아왔는데요. 반해졌어요. 정체가 무엇인가 하니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했고요. 고즈넉한 가을밤을 환하게 비춰줄 이름하여 서울 등축제입니다. 이번 주제는 한성 백제 천년의 꿈인데요. 청계광장부터 삼일교까지 약 900m 구간 이어지는 물결을 따라 백제 역사와 유물 등을 3만여 개의 등불로 아름답게 재현했습니다. 형형색색의 등불이 은은하게 빛나자 시민뿐 아니라 외국 관광객의 발길까지 사로잡았는데요. 그러겠네요, 진짜. 아니, 근데 틀릴 수 없는 거죠? 예. We are very impressed by the handcrafting, the art they have made. We are still wondering what kind of material is used for this work. 아름다워. That's the best we can do. 내년 바뀌나 봐요, 주제가. 그때 사진으로만 봐서 막 뽀로로도 있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좀 전통적인 느낌 많이 나서 훨씬 외국인들한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좋은 거. 2012년 서울의 뿌리, 선조의 생활상이란 주제로 펼쳐진 등축제에서는 약 270만 명이 관람, 나날이 더 많은 재미를 더해가고 있는데요. 과연 올해는 또 어떤 모습으로 관람객들을 사로잡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이번 그 축제의 취지는 한성 백제,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풍덕 도성으로부터 이제 시작된 그 공주의 웅진, 그리고 사비의 부여로 이어진 찬란한 이제 백제의 700년사를 이게 청계천에서 등불로 밝히는데 우리 취지가 좀 있었습니다. 3만 개 여적의 아주 작은 등으로 508점의 다양한 그리고 다양하고 형형색색의 등으로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서울 등축제에서는 청계천 구역마다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하는데요. 청계광장부터 삼일교까지 네 가지 테마로 구역을 나눴습니다. 청계광장부터 광교까지 이어지는 첫 번째 주제는 한성백제 500년. 주몽의 아들 비류, 온조가 고구려를 떠나 한성의 터전을 잡고 백제를 세운 것을 표현했는데요. 백제의 시조 온조대왕부터 대로왕, 고림 스님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순으로 쭉 가는 두 번째 거예요? 광교부터 장통교까지 이어지는 웅진 백제 시대. 22대 문주왕이 웅진, 즉 지금의 공주로 도읍을 옮기며 시작됐는데요. 이곳에서는 청동거울이나 금관, 장신구 등 당시 왕릉에서 출토된 유물 등을 재현했습니다. 역사 공부도 되겠네요. 네, 두 번째 테마와 같은 곳에 위치한 세 번째 주제는 사비 백제 시대인데요. 사비는 현재 부여로 26대 성왕이 잃어버린 한성 땅을 되찾고 백제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했던 당시 시대상을 표현했습니다. 마지막 테마는 화합의 백제 정체입니다. 백제의 뜻은 백여 개의 집단이 바다를 건너와 세운 나라, 나라를 통합할 때 백성들이 즐겁게 따른 나라 등 여러 가지 의미로 전해지는데요.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상생하는 백제 정신을 보여줍니다. 아름다운 등불 속 매력에 푹 빠진 사람들. 그런데 이때
수상한 사람을 포착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